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이제 4월이 시작되면서 오늘은 4월 2일 청명한 아침에 그러한 기운을 받고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오늘 4월 2일 아침 뉴스를 보니까 대학생들을 싣고 나르는 통학버스에서 바닥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그리고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드는 만은 서로 치고받는 그러한 뉴스. 또, 이번에 4월 10일이 총선인데, 여기 후보자 한 분이 또,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 참 좋은 소식은 없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에 어제는 배감 장날이었습니다. 배감 장날인 만큼 또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해서 배감 장 주변에서 선거 유세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제 저는 배감장이 열리는 배감에서 배감이라고 한다면 배감온천, 배감순대 이런 것을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좋으신 분들과 함께 오소리, 배감순대로 유명한 오소리에다가 좋으신 분들과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우리 용인시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그런 좋은 이야기로 하루가 시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용인의 51층에 건물을 짓도록 특례 확대를 펼치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에 박차를 가겠다는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인의 51층 아주 높은 건물이죠. 반도체 고속도로에 박차를 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땅 투자의 최적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하고요. 투자가 몰릴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가하고 국도 45호선 그러니까 이동 남산을 가로지르는 국도 45호선을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의 4차선에서 8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고 경기도의 그 배감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배감순대로 유명한 배감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지어서 이러한 인재 양생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용인시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특례시로서의 버금가는 여러 가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 등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를 해서 5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도록 규제를 풀 전망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심의 절차를 손을 보겠다는 건데, 정부는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까지 연결하는 자, 반도체 고속도로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는 반도체 철도선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획보다도 좀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용인 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민생 토론회는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후
기초단체를 주제로는 용인에서 23차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남사업 일대 전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45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덕성산업단지도 보이고요. 이 45번 도로를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안성토지 스페셜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용인토지 특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교재는 저의 저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강의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교재비 5만원에 강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그 강의를 하는데 수억 원의 가치에 버금가는 이러한 투자 정보, 40년의 토지 투자 노하우를 제공하는 이러한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든지 용인 안성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런 세미나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당일날 연락도 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는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소수 정예로 10분만을 모시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 필수라는 것 알아두시면서 이러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연구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에 이제 51층 건물을 짓도록 건설, 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용인 특례시에 건설, 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를 합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특례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고 110만 명이 되었습니다. 대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특례시에 관련된 혜택을 많이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용인에도 51층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원시, 그 다음에 고양시, 창원에 있는 창원시,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시도시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본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 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국가산업단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남사에 5개의 펩을 6개로 늘리고요. 에탈을 면제하면서 투자 유치도 이동남사만 삼성이 3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360조로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기존에는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지연돼서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 산단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의 SK하이닉스 물론이거니와 여기 용인 처인구 남사에 360조를 투자하는 반도체 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기 최태원 회장 그리고 삼성의 사장이 이러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대해서 삼성과 SK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구 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또 속도를 낸다는 겁니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으로 화성,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약 45km의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에 박차를 간다는 거고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2023년 5월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을 하면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국토부는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고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빠르면 2030년 정도에 개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양감 남사 화성에서 용인 남사 이동을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배감 일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반도체 고속도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이것도 8차선으로 확장을 하고요. 또 그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서 여기 그 나와 있는 반도체 배후 신도시 69만 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배후 신도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 반도체 배후 신도시는 직주락이라고 하는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 개발 구상이 되겠습니다.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국토부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 산단 주변에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와 송전천 주변의 수변공간과 체육시설을 연계한 여과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복합타운을 짓고 용인에서 직장생활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세대가 어우러져서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기도에 특히 이제 배감 어제 제가 순대 오소리를 먹었던 그 용인의 그 배감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지금 용인시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반도체 문화도시의 용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추진을 하면서 반도체 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겁니다.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해서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고 향후 경기도 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부는 재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동의할 예정이고
반도체 마이스터국으로 지정이 되면 개교육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수위에 걸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반도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51층의 건물을 짓도록 또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4월 2일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